누구나 피아노를 꿈꾸는데 사실은 피아노에 가지는 못하겠죠. 근데 사실은 피아노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가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일상의 피아노죠. 또다시 다른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또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한잔 술을 마시는 피아노이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또 즐거운 만남을 하는 것도 하나의 피아노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의 저곳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곳이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한 물음으로 이번 전시를 많이 찾아주셨고 피아노를 찾고 싶어서 어딘가가 나의 행복이 있을까, 편안함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다시피 늘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다른 그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거기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연을 보게 된 거죠. 형식은 본질이 표면이다라는 말과 그리고 진실은 보이는 너머에 있다는 것이 제 사진의 철학이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진실일까에 대한 탐구가 제 작업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 좋고 나쁜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자신한테 맞는 사진과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취향도 다양하니까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명하지.